안녕하세요. 오늘은 지금 스케줄 끝나고 제가 녹음실 가고 있습니다. 이제 거의 노래가 완성이 돼가지고 체크하러 가고 있습니다. 이번 곡이 조금 좀 순조로워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이 됐어요. 네, 다행히. 그리고 회사 내부에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도 저희 직원분들, 그러니까 회사 직원분들 투표로 했었거든요. 그때 이제 다행히 그 저희가 만든 곡이 투표수가 제일 높아서 그걸로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. 가고 있는 상황이고, 저희 매니저님이랑 오전에 스케줄, 짧은 스케줄 마치고 지금 이제 같이 가고 있습니다. 인사 한번 해주세요, 매니저님. 안녕하십니까. 안 찍고 있어요. 네, 아무튼 또 현장에서 작업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여기 제 목소리예요. 마스터까지 된 거야? 지금 두 가지 버전이에요. 한번 들어보세요. 네. 지금 저희가 이제 작업한 거가 마스터까지 나온 건데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 합니다. 한번 들어보고. 이거가 내추럴이야? 그치? 네, 줄 한번 드릴게요. 내추럴하다는 게 뭔 말이지? 그러니까 약간 이거를 소리를 막 키우려고 이렇게 누르잖아요. 이걸 이제 좀 빡세게 누른 거랑 좀 널널하게 풀린 거랑 차이가. 널널한 게 좋지 않아, 이런 거는? 한번 두 개를 비교해서 한번 들어봐봐. 아마 이게 나는 좀 그러니까 목소리들이 조금 이렇게 다 잘 들리고 막 뭔가 축제 같은 느낌. 이게 지금 내추럴. 나는 개인적으로 내추럴이 좀 좋은데 좀 오래 들으면 피곤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겠는데. 그치. 이게 뭐 미묘하게 어디를 더 잘 들리게 하냐 뭐 이런 건데 둘 다 나쁠 것 같아요. 둘 다 좋은데. 근데 저는 어차피 이게 막 길거리에 막 퍼지고 막 이래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댐이 더 있어야지, 소리가 일단 커야지 뭔가 사람들이 더 좋게 느끼니까. 그 차이에 더 키워서 막 누른 거냐. 이거 맞지? 이게 컴프거잖아, 그치? 한번 투잡이 들어보자, 내추럴이다. 이게 보컬, 이게 왜냐면 시현이 형 거가 티가 확 나. 내추럴이, 내추럴이 더 이뻐. 그리고 앞에서 진짜 직접 앞에서 부르는 느낌이고, 컴프는 이게 좀 뒤에 있어요. 눌린 느낌이 커. 들어봐봐 한번. 비교해 드릴게요. 시현이 형 거가 티가 확 나. 소리가 더 크긴 크네. 되게 미묘한 차이긴 해서. 내추럴? 내추럴로? 오케이. 막 피곤하게 하는 거 보다 이 노래는. 트렌디한 음악은 아니니까.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파일 올 거예요. 네. 그래서
오케이 전달할게요. 알겠습니다. 와 보면은 우리 크리스마스 캐롤의 대장경. 자 술 먹으러 가자. 네 저희가 드디어 끝났습니다. 네 우리는 이제 새로운 곡을 또 만들어야 돼가지고 왜요? 정... 저희 캐롤 소감이 어떠세요? 끝났네요 드디어. 아우.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르겠어요. 그렇죠? 오케이 짧게 길게 하지 말고. 어땠어요? 짧은 기간 하느라고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. 오케이 저희 발매되는 크리스마스 캐롤 몇 명이죠 우리? 2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. 20명이 이 우리가 3분이지 딱. 아 3분 20초 뮤직비디오 버전은 그렇고요. 네. 음원은 3분 한 초반대가 네 한 3분가량에 20명이 노래를 부르는 우리 크리스마스 캐롤. 가사는 저랑 저기 가람님이라고 이제 작사가신데 이번에 데뷔 작사가로 데뷔를 하신 거죠. 네 작가님인데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. 제목은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데이. 이것도 사실 비화가 있는 게 그 우리 모상훈 씨가 가이드를 할 때 거기에 이제 크리스마스 데이를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데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로 아예 그냥 제목을 정하고 가사를 썼습니다. 저 친구한테 저작권은 없어요. 나중에 밥 살게. 아무튼 많이 기대해주세요.